뭐야 이거? 김밥. 아 땡초 김밥. 와. 왜? 여기 간장 새우도 있어. 더블샷. 아하 죽인다. 아. 냉정하게. 근데 이 음식 재료들이 지금 태국산 재료인데. 태국산. 힘 써야 돼. 오빠가 샤넬백은 못 사줘도. 서현이 이제 잘 타. 잘 타요. 타. 으이자. 야. 남달래. 아 오빠. 응? 배고파요. 배고파? 아 오늘 그 미스터리 고깃집 거기 문 여는데. 진짜요? 어. 거기 음식 뭐야? 뷔페. 새우 있어요? 어 새우 있지 당연히. 오징어. 오징어 있지. 김밥. 김밥 있어. 짜장. 짜장 있지 당연히. 다 있어. 어 그래 가자. 어. 서현아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. 어, 오늘 너무 많이 놀았어. 서현이 이자 있어. 서현이 이자 있어. 와 이제 오픈했네. 어? 아 밤 되니까 확실히 간판이 예쁘네. 네. 어 손님들이 어, 꽤 있어요. 예. 네. 예, 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, 아, 축하드립니다. 예. 오늘 첫 달이라서 좀 조용합니다. 아 예. 예. 꽉 차야 되는데. 아, 아니, 아니 뭐. 걸리는데. 예. 지금 아직 6 시밖에 안 돼서. 예, 예. 예. 사디가. 아, 가고. 아, 어. 또 여기 가. 누가 여기 앉아? 서현이 안녕. 뭐 먹어? 뭐 먹어? 레오떼. 뭐 먹어? 아오상.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세트가 259바시고 소고기 해산물 세트가 359바. 예. 이왕 먹는 거 소고기 해산물 세트로. 고가의 술 먹을래? 이날매 레오떼. 이건 안 먹고 싶어. 이거 막걸리 요거? 응. 맛있어요? 맛있어. 어. 그래 여기 막걸리 하나 먹어 그럼. 국순당. 예 막걸리까지. 긴다이 투기하글러이. 나이 가보. 아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이런 식으로 있네 쭉. 매운 삼겹살, 매운 닭갈비도 있고, 돼지 갈비도 있고, 삼겹살도 있고, 각종 야채들, 아, 이런 식으로 있고, 아우, 이 반찬들, 예, 네, 여기서, 이런 식으로. 왜? 떡볶이야. 아, 떡볶이야? 아, 오빠 많이 어, 먹어. 어. 오빠. 어? 미역국 있어요. 미역국 있어? 나, 미역국 제일 좋아해요. 아, 미역국 제일 좋아? 이 된장국도 있어. 김밥, 어. 땡초 뭐야 이거? 김밥. 아 땡초 김밥. 야 이거 매운 건데. 이거 삼겹살. 삼겹살. 어 삼겹살 김밥. 이거는 그냥 탄마다. 어 김밥 탄마다. 야 이거. 이게 양념 치킨. 아. 와 군만두, 김말이, 야, 다 있어. 이거 사람 어? 먹어요. 아 이거 서영이 먹어? 어. 짜장면도 있어 구가. 어? 오, 와 잡채도 있어. 와, 서현이 짜장면 좋아하잖아. 조금. 아 예. 와 이 주방인데 사디가. 아이고. 사디가 어 우리 고생 많으시네. 와 음식 만드냐고 엄청 바쁘네 서현님. 지금 몇 명이에요? 지금 주방장 네 명. 네 명. 저 설거지하고 네. 설거지 두 명. 설거지 두 명. 와 지금 주방장이 누구예요 그럼? 빨간 모자 쓴 사람들? 네, 빨간 모자. 위생적으로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아, 그렇지. 아, 우리 주방장님들이 되게 어려요. 젊으세요, 사람들이. 저희도 젊은 사람. 아, 일단은 만드는 환경이 깔끔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. 원래 아시죠? 주방은 잘 안 보여드리는 거. 아, 그렇죠. 방서방님, 방서방님 제가 1년간 팬이라서. 아, 감사드립니다. 이거는 뭐예요? 김치찌개 지금 아, 서비스 나가는 게. 아, 서비스 나가는 거? 야 서비스가 메인 메뉴 같이 나가. 야, 너무 잘 나가는데. 여러 끈도. 어. 간장새우. 간장새우. 이야. 긴다이 마이카. 카폼. 아 너무 깔끔한데. 야. 아 김치찌개도 있고 여기 간장새우도 있어. 어 먹어봐 한번. 어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자 한번 먹어보자. 간장새우가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.
응, 그치? 어. 마늘 먹어. 마늘? 응. 마늘 왜 줘? 오빠 힘써야지. 힘써야 돼? 아이, 진짜, 씨. 오빠. 응? 막걸리 주세요. 막걸리? 아, 여기 있잖아. 아이, 국순당 쌀. 아, 이거 진짜 오리지널인데. 제대로야, 그냥. 어, 그렇게 먹는 거 원래. 맛있어. 맛있어? 어. 진짜 맛있어서 나오는 표정인데, 집사람이. 이야. 오. 맛있다. 응? 응. 이 조개도. 오빠 김치 찍게. 어, 먹어봐. 맛있어? 짜장면. 어. 뒷머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. 아, 직접 만드신 거예요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오. 아, 진짜 한국에서 튀김집에서 먹는 뒷머리 같아. 뒷머리 맞으면서. 예. 아니, 또 냉동시키러 갖고 파는 게 아니라. 아, 냉동 맛있었어. 예. 진짜 뒷머리야, 이거. 딱 먹으면 알잖아, 냉동인지 아닌지. 응. 아, 진짜 맛있어요. 속에 당면도 쫄깃쫄깃하고, 떡볶이에다 찍어 먹으면 딱이네. 아니, 간장새우 하나만. 네. 저는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다 먹을 때 제일 귀여워요. 저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, 저희 같이 이렇게 샤브샤브로 먹을 수도 있고, 저희는 서현이 때문에 고기 굽는 게 좀 위험해가지고 막 튀니까. 오빠. 응? 가시고 시계실 가시고 막 못 드시면 화장에 들 좀 가져가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어. 아, 사장님 너무 좋으세요. 오빠. 어? 막걸리 이거는 진짜 맛있어. 너 진짜 맛있어? 먹어. 어. 이게 한국 전통 술이야. 알았어. 어. 너무 행복해? 나도 간다 이거. 여기? 야, 이씨. 방캉. 이건 뭐야, 이건 또. 야, 뚝배기에 이렇게 비빔밥이 나오네. 오빠, 이 비빔밥이야. 이렇게 비벼가지고. 오빠, 이거 먹어봐, 한번. 아, 맛있어. 맛있지? 사장님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와. 뚝배기 딱 먹어야 제일 맛나. 예,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돌솥 비빔밥 딱 그건데. 예. 네. 고추장 맛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. 와, 이것도 뭐야? 야, 이거 라면이네. 그냥 라면도 그냥 끓여주는 게 아니라 김가루랑 뭐 김치랑 해서 뭐 오뎅이나 뭐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넣어주네. 아, 진짜 얼큰하고 맛이 짬뽕 맛인데? 오늘 음식의 하이라이트는 아, 이 라면이네. 아, 너무 맛있다 이거. 야, 손님이 그래도 오픈 오늘 첫날인데도 계속 들어오시네. 아, 그래서 음식이 일단 받쳐주니까 입소문 좀 퍼지면 금방 장사 잘 될 것 같아요. 네. 진짜 맛없듯이 솔직하게 생각해. 냉정하게 생각해. 맛없으면 맛없다고 합니다. 오늘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. 진짜. 근데 이 음식 재료들이 지금 태국산 재료인데. 태국산. 예.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처럼 똑같이 맛을 내는지. 아.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. 맛있다고 한국 맛 난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. 아, 아니 제가 방콕이나 파타야나 이렇게 한국 뷔페나 뭐 이런 샤브샤브집 많이 갔었는데 최고야 진짜. 고맙습니다. 나 집사람 맨날 오재요. 어? 큰일 났어 이제. 다음에 오시면 제가. 예. 제가 보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왜, 서현이 왜 그래? 졸려. 졸려? 가요. 어, 그래, 가야죠. 아, 저 오늘 제가 태국에 온 7년 동안 제가 오늘 음식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냉기긴 했는데. 챙겨? 아니, 뭘 또 그걸 또 다 먹고 가려고 그래. 원샷 다 먹고 간다고. 아하, 죽인다. 아.
술만 마시면 네가 예뻐 보여. 어? 오빠가 샤넬백은 못 사줘도 삼겹살은 사줄게. 어? 어. 아, 세상에. 삼촌한테 사우디카 뼈지. 세니 안녕. 다음에 만나면 잘 지내자. 울지 말고. 다음에 안 울면 삼촌 용돈 줄게. 에잉? 사장님, 잘 먹었습니다. 예,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아예 괜찮습니다. 예. 수고하시오. 예.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거품 감사합니다.